원곡 느낌이 하나도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문 앞에 서다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오늘이 그겁니다.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패치 나온 날. 그래서 한번 어떤 패치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판타스틱 멜로디 앨범 파트 1. 파트 1이에요. 이 말은 뭐다? 파트 2가 있다 또. 일단 자켓은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쁜데 개인적으로 마비노기 문양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서 좀 아쉽긴해요. 이거 이렇게 가리면은 이게 마비노기의 앨범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음표가 아니라 마비노기 물 켈트 문양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수록곡을 한번 볼게요.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새로운 거리, 이건 덤바튼 음악이고요. 문 앞에서다, 이건 아마 아발론. 망치 끝에 걸린, 이거 파워가스 노래인데 핫이야 심지어. 핫. 한밤중에 순진무고,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노래야? 서큐버스 퀸 노래. 이거는 메인곡. 그렇죠? 피아노 커버. 자, 봅시다. 첫 번째, 새로운 거리에 도착하자. 덤바튼 노래죠. 들어갑시다.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신기한데? 와, 되게 고급져졌다, 노래가. 내가 알던 게임 부분이 이렇게 고급지게 탄생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이 부분. 아, 너무 똘망똘망하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와, 이거 신기하네. 야, 사람들 뭐 반응을 보면은 오케스트라 곡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다들 되게 반응이 좋네요. 문 앞에서다, 이거는 아발론 게이트. 라이브로 들었을 때도 되게 노래가 좋았거든요. 아, 맞다, 이게 보컬러였지. 은토님이시네요. 네코제. 비밀스런 두 계단 푸른 나무들 약간 재즈 같다. 아, 재즈인가? 바람이 분다. 이게 지금 뭐가 아쉽냐면 지금 음악이 뭐 안 예쁘다나 그 노래를 못 불렀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문제는 원곡 느낌이 왜 이렇게 안 살지? 원곡 느낌이 하나도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문 앞에서다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완전 다른 노래, 완전 새로운 노래인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가사를 보면은 이거는 가사가 마비노기의 주인공 밀레시안을 나타낸 가사가 딱 보이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밀레시안이 되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꿈에서나 꿈에나 보던 그런 것들을 허무하게 바라잖아, 욕심일까라든가, 굳게 닫힌 문 너머 어디든 닫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행복해질까, 나도 위태롭게 버텨낸 상처 흉터일까, 들키지 않게 이내 기척을 감추네, 이런 느낌이 되게 이게 밀레시안 마음을 표현한 가사네요. 근데 가사가 글쎄요, 음악에 좀 잘 안 들어간 느낌? 보컬 버전도 괜찮아, 원곡 버전 들어보시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노래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그저 그런 곡, 저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건 나랑 똑같은 그 저게 많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곡도 나랑 매력있고 믿는 인토니 목소리가 있는데 문 앞에서 편곡이라고 생각하니 듣자니 하나도 아쉽다. 가사가 있다는 거랑 보컬이 있다는 거에서 다들 감동을 받지. 아, 이 노래가 왔네요. 이 노래 왔어요, 왔어. 자, 들어봅시다. 아, 누구야? 자, 한번 망치 끝에 열린다 할 듯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Let's get it! 이건 약간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 아, 좋아. 굉장히 빡친다, 들으니까. 듣는 순간 열받고 빡친다, 갑자기. 되었소,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게 이렇게 탄생한다고, 노래가? 야, 되게 느낌이 지금 묘해요. 이건 뭐냐면은 되게 병맛 노래가 고퀄리티로 만든 느낌? 분명히 가사가 없는 부분인데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해외까지 뻗쳐나간 이 퍼거스의 악명. Oh, sorry! My hand slipped!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 My hand slipped! 손이 미끄러졌네!
바부그러님 빨리 데려와서 보컬 녹음시키라. 그래 이거 바부그러님 보셔야 돼 이거. 아이 없어. 좋습니다. 다음 노래 보죠. 한밤중에 순진무구. 이게 서큐버스키 노래라 했지? Let's go. 오 되게 노래 좋다. 내 취향이야 이거는. 와 근데 오케스트라 그런지 음악 퀄리티가 다르네요. 들리는 게 달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몽환던전 노래랑 다른 느낌인데? 이거 애초에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나는 몽환던전을 별로 안 가요. 가본 적이 별로 손에 꼽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원곡을 내가 그렇게 자주 들어본 거 아닌데 확실한 건 원곡 느낌에는 별로 안 나는 느낌인데인지. 이거 듣고 원본들이 오케스트라파 뭔가 경쾌한 느낌. 서큐버스 퀸이 밀레시아이라 에버랜드 놀러가는 유쾌한 기분이다. 일단은 되게 밝은 느낌이라는구나. 잠깐 들어보자. 아 이거 야 그럼 완전 다른 노래지. 그러면 이거 너무 다르다. 이거는 너무 다른데. 이건 새로운 곡인데 완전 느낌이. 자 그래도 마지막 곡입니다. 자 이거 아직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오늘 들어보지 못했네. 할머니가 들려준 옛 전설. 그렇지 이건 꼭 들어야죠. 아 이거 티저에서 나온 노래. 아코디언은 안 들어왔네. 아쉽다. 우와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노래를 꼬았네 한번. 자, 아, 이 노래는 피아노 부분들만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마비 유저 귀에서 느껴보자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느낌? 새로운 악기 뭐 전자기타로 왔다 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단 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나네요. 저는 오히려 덤바튼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편곡도 되게 잘했고 음악도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1등 문 앞에 서다 보컬 넣고 기획으로는 너무 좋단 말이야. 기획으로는 가사 내용도 좋고 되게 좋은데 음악 자체에서 메리트가 안 느껴졌다. 10점 만점에 한 6점 망치 끝에 걸린다.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진짜 9점 8점 이 두 개가 캐리했네. 나머지 뭐 한밤중 순진무구 이것도 좀 아쉽고요. 이거 원곡에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원곡 느낌 잘 못 살린 듯한 느낌이 좀 아쉽고요. 할머니 이것도 이젠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새로운 거리 덤바튼 노래랑 이제 망치 끝에 걸린 퍼거스 노래 이번 음악은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케스트로 나온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갓 이벤트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음악적인 거에선 좀 했지만 일단 기구 자체는 너무 좋다는 거